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예,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 교육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 최 원장님한테 교육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사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홈스쿨링을 하고 시골 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교육을 했더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실수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이 종의 말이 종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 교육은 누가 강의한 내용이냐면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참 교육의 전설 같은 분이신 서덜랜드 에드워드 서덜랜드 학장님이 강의를 하신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서덜랜드 이 학장님은 누구시냐면 메디슨 처치라고 내시빌 농업 전문 학교로도 알려져 있는 메디슨 처치의 학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계시는 동안 이제 엘렌 하이시 이사로 계셨고 그 엘렌 하이시를 통해서 이 교육 개혁이 그 우리 재림교회 위마나 하틀랜드나 그리고 배틀크릭이나 또 로마린다나 이런 곳에 다 영향을 미쳤고 우리 재림교회 자양 선교 기관인 학교들에게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연 내용을 우리 한국 분이 이제 번역하셔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서점에는 살 수 없고요. 개인이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제가 홈스쿨링 하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때 안 읽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이사를 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야, 이 교육을 제가 정말 삶에서 실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부랴부랴 제본을 이제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뭐 우리 선교사 또 요양원 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보내드리면서 우리 교육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표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엘렌 하이시 적은 글인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교육에 대한 참된 과학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얻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얼마나 두려운 선포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젊은 집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것은 우리 최 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2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높이면 우리의 환경은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시골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에덴 학교에서 이 교육과 이 건강개혁과 또 안식일 회복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에덴 학교에서부터 이게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육과 새 천사의 기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교육이 없이는 진정한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니 뚜나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교황권의 교육제도를 부셔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 개신교 학교를 세우고
교황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제수익 교육 방법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 후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개신교의 개혁자들이 그 루토계는 루터가 깨달은 거, 또 이제 칼뱅이 깨달은 거, 또 장로계는 그다음에 웨슬리는 웨슬리가 깨달은 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다시 뭐가 들어왔어요? 오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육은 엘렌 G. 화이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정은 6권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교육은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몰래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바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 제가 이 책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져온 거 나눠드리고 또 모자란 부분은 제가 집에 가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스윗의 교육 방법과 참 그리스도인의 교육 방법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제스윗의 교육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 방법이에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방법.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학위 제도가 있어요. 학위 제도는 교황권이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 교육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교황권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 책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창장, 상장 수여. 그리고 이 여기에 교육 제도는 다 뭐냐면은 이론 위주예요. 이론 위주.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학문적인 지식, 인간의 철학. 그래서 또 경쟁심,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되고 등수를 매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제스윗의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이 교육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실은 그 교육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교육이 플라톤이라는 이러한 그리스 철학자를 통해서 그리스에, 이 그리스의 철학자를 통해서 로마에, 이 로마의 교육이 프랑스에, 그리고 프랑스의 교육이 영국의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 이 영국의 교육 개념이 어디로 왔냐면 하버드와 예일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전 세계에 지금 주입식 교육, 이론 교육이 편만한 제스윗 교육 과정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교육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책에 보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개신교회가 왜 거절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개혁의 실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교육개혁의 실패에 있겠어요? 그들은 인간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참된 교육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에게 주신 현대 진리인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안내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1844년에 개신교회들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밤중 소리도 거절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목사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게끔 그들이 다니는 교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교인들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재림운동을 하는 밀러와 함께 재림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극단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몰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참 교육은 무엇인가? 여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고. 그러면 그들의 교과서에 가장 큰 높은 위치에 올라 있어야 되는 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성경이죠. 예. 그리스도인 교육의 첫 번째는 성경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실제적인 교육 그리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진리가 그들의 교육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는 이것이 교육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참 교육의
학장님이나 우리 엘렌 하이시 교회 정원이나 가려뽑은 기별 교육체 부모와 교사에게 전하는 건면 세전의 지도부 이런 것을 다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피아노 치는 것보다 요리를 먼저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작 교육, 농업 교육을 배우고 위생학, 생리학, 간호학을 배워서 어떤 환자라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정신을 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옥수수 한 알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다면 그것을 로키 산맥에 심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선교사예요. 그러나 오늘날 선교사는 오히려 돈을 다 준비해 주면 가서 일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선교사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씨가 있다면 그 씨를 가지고 어디에 갔어든 노작 교육을 통해서, 농업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운 이 건축을 통해서 오두막이라도 지어서 작업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그리스도인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육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개념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애굽에서부터 이 하버드와 예일대까지 전해져 온 통로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이 전 세계에 편만한 교육 제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학교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이 학위 제도가 없으면 설교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목사의 꿈을 꿈고 아니면 선교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오블린 대학이라든가 이러한 학생들이요, 그런 사람들하고 투쟁하면서 선교를 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된 교육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권은요, 교환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발판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없이 여러분 종교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교육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성경과 예언의 신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교회정원 6권의 교육이라는 그 제목에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우리는 항폐하고 무너진 곳을 수보하고 건축하고 기초를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 61장 4절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럼 항폐하고 무너지고 기초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오류들, 그죠? 영혼불매사상, 일월신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든가 또 우리의 생활양식, 교육개혁 이러한 것들,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 뭐 지옥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개신교회에 편만하게 지금 오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수보하고 보수하는 자가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제수이세 교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실패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계획의 실패에 있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 대쟁투 우리가 보지만은 이 청교도들이 영국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넘어왔지만 그들이 정말로 로마 교회의 교리는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형식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교육 제도에 대한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이 무지 때문에 그들은 교육 제도는 그대로 제수이세 교육 방법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수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기 교회 중 6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하여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리하여 그런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의 술책을 방해하는 것이 참된 교육자의 사업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하고 그들의 재능을 세상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사용하도록 가르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육이 사단을 통해서 계속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육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유용한 일꾼이 되도록 지금 교육받고 있다고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한 일꾼으로 교육받기 위해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 교육 참된 교육의 개혁을 깨닫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가 차지할 자리가 없다고까지 엘렌 화이트는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말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모세가 애굽의 그 지상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그 받은 교육을 다 말씀으로 씻어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디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냐면 미디안 광야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그 애굽에서 받은 그 사치와 안일 그리고 자존심과 자부심 이러한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그러한 것을 강야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업 교육의 강야예요. 우리는 강야 학교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노작 교육을 하고 농업을 배우고 건축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 위생학이나 생리학이나 간호학 이런 거를 올바로 배워서 어디서든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여기 가르뽑은 기별 2권에 보면 롯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 소돔성에 살았죠. 그죠? 그 근처에 살았던 소돔성에 살았던 롯은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혈통을 낳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도시에 사는 것보다 시골에 사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영성을 위해서도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영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대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가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 장벽이 이렇게 치지지는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집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지 못하시지는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걸 두려워해라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지는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라고 실물교훈 두 예배자에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시골 생활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교육 개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뜻에 우리가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입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대로 하지 못한 제 자신을 정말로 많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책을 참 그 전에 주셨는데 내 게으름으로 그리고 나의 자아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그 뼈아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투쟁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께 실험하면서 걸어온 인생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어떤 가치, 사상 이런 것들이 이 그대로 심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안교는 이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가고자 하는 길을 지금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라. 그분은 그의 제자들이 어부이었을지라도 사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랍비 학교에 먼저 가라고 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TE 13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비천한 어부들과 또 세리들을 선택해서 또 창녀들을 예수님 무릎 앞에 앉혀놓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세술은 세부대라는 그 화이트 주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흐름한 옷차림의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마음이 없었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산헤드린 의원이나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의가 필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에 자기들의 신비적인 해석을 가하고 더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빼거나 더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일이 다시 재현될 것을 미리 앞선 우리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96년 본교단 교육부 서기가 하인 여사에게 면담을 한 후에 기록한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인 여사에게 학위 제도의 중요성과 그 의미,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이 세워놓은 학위 제도를 위한 일반적인 연구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의견은 우리가 이에 대해 관심을 쏟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자 이제 엘린 하이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는 물론 영혼을 두고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며, 우리 백성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되기 위해 어떤 적합한 준비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교과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상에 휩싸이지 않고 청년들과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그런 일을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뇌당하지 않은 청년들, 정말 연예신에 보면 세뇌당하지 않은 청년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러한 제스윗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세뇌당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준비되면 이 복음 사업은 삽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끝날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청년들이 많이 온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앞으로의 이 새천사의 기별, 이 큰 소리 외침을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또 확신으로 입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0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짧으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화요일 저녁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오늘 일정으로 바뀌고 30분이라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바쁘더라고요.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언복음 2권의 411쪽 4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적 필요에 관계되지 않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더 이상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데 더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이라고 부르는 이론으로 정신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 심령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동화시키는 경향이 없는 것에 바쳐진 시간은 내세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한다. 매 순간이 영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성경 연구에 대해서 현 시대에 직접 느끼고 있는 절박한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교육할 것을 요망한다. 이것은 현대 진리이다. 전 세계를 통하여 성경 연구에 격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격이 진행될 때 큰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의 교육이며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 놀라운 계명으로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정언보감 2권 411쪽에서 41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처럼 집에 가셔서 이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책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 조명준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출판소에 전화하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서덜랜드 학장님이 이 교육의 투쟁의 길을 걸어온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농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꼭 주문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새 천사의 기별이 교육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저는 제 가정에서 정말 이 교육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교육이 요양사학과 학교는 함께 가라고 엘렌 하이시 말씀하셨거든요. 요양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선교와 이 청년들을 양육한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북에 살지만 이 경북에서 또 충청도에서 각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또 연합해서 이 진리를 배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각자의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또 서로 배울 것이 있으면 직접 가서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 집에 한번 견학이라고 좀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오시고 싶으면 저희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 집이 여러분께서 이런 시골 생활을 자급자족하고 이 교육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렇게 미약 하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반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표, 우리가 누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누가 가장 우리 자신을,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숨길 것인가, 이 경쟁 목표 외에 우리가 학교에서 경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누가 가장 자아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숨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